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과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큰 자일까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아마도 안드레가 가장 먼저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안드레가 아마 우리 중에 제일 선배가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될 거야. 아니야.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야.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잖아. 그래서 요한이 아마 천국에서 큰 제자가 될 거야.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베드로야말로 우리 중에 제일 큰 자가 되지 않겠나 이러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참 한번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 천국에서 제일 큰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 중에 있던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예,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중에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거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만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놀랬게 한 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않게 참 놀라는 그러한 반응을 가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니고데모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늦게 주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아마 이걸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죄진 것보다는 선한 일을 행한 게 더 많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름과 같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이 모르는 것이 육의 일은 육만이 아는 것이 영의 일은 육에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이 또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고 참 딱하게 여기셨던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계명을 다 행하라.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걸 탐하지 말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선생님,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너는 보니까 부자야.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매우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꾸로 얘기를 하셨죠. 물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야, 얼마나 참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 즉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큰 자냐 이것을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란 말을 여러 번 쓰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쓰시는 그 이유는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목하라. 잘 들으라.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누구에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믿음만을 가지면은 천국에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다. 행함으로 들어갈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그러나 너희 믿음이 진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라 이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또 천국에서 우리가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크다 일컫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 거인, 빅맨 이런 자들에게는 네 가지의 P를 말한다고 합니다. P라는 게 첫째는 파워, 능력이 많은 자, 능력이 많은 자. 두 번째는 프레스티지, 명성, 명예, 이름이 높은 자. 세 번째는 퍼세션, 소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재산이 있는가. 네 번째는 포지션, 그 사람의 지위가, 그 사람의 직업이 뭔가,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큰 자다, 적은 자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면 저 사람 잘 보여야 돼, 저 사람은 참 굉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이 평가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 능력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재산을 늘리고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추구하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오히려 재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가 가진 위치 때문에, 자기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고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비유를 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이 많은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았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 예수님 앞에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은 그들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고 좌편에 있는 염소의 같은 무리들에게는 다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불에 들어갈 것을 명령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우편은 뭐 우파, 뭐 좌파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파와 좌파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 하나님이 이걸 우파 좌파를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 생각이고 태도고 행동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적인 사상은 그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은 다 예수님의 좌편에 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우편에 갈라놓으실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좌우의 양손과 양반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와 좌는 비행기의 우 날개와 좌 날개가 균형을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좌와 우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으로 가르셔서 심판하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행한 그 능력, 물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외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랬어요.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많은 일을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그 주님이 칭찬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주의 사역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직분과 은사가 많은 자들 이런 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러한 많은 능력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참으로 천국 복음 회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너희가 예수님께 행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를 했느냐 여기에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파워, 자기의 명성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줬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너희가 마실 것을 줬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너희 병원에서 위로해봤느냐? 내가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봤어?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서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언제 주님이 목마랐고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고 언제 주님이 헐벗었습니까?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나를 믿는 형제에게 갇힌 형제에게, 배고픈 형제에게, 헐벗은 형제에게, 소외된 형제에게, 나그네된 형제에게 내 이름으로 그를 선처했느냐, 대우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내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의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은 바로 나를 대우한 것이다. 그래서 우편과 좌편에 있는 자들은 딱 한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판가름하신 것이에요. 많은 능력과 권능과 힘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요. 사람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예수님은 작은 소자에게 임하신 거예요. 병들어 있고 연약해 있고 배고파 있고 소외되어 있고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혹시나 우리가 홀대했는가? 혹시나 우리가 업신여겼는가? 혹시나 우리가 외면했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믿는 작은 소자를 선대한 자가 하늘에서 상이 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나 하늘 아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파워입니까? 예수님의 권능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인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높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떠한 큰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역사를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가 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큰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니 뭐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상대할 거야. 예수님 말씀에도 나를 믿는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그 말도 예수님의 그 뜻을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를 통하여서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겠느냐? 이방인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 땅에 들어온 많은 무슬림들이 있고 많은 이방 종교를 가진 힌두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불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불신자들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선처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을 선대하는 것, 예수 밖에 있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행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선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소자들에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직접 한 것이 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함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자들, 소외된 자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갇혀있고 유배되어 있고 성경 한 권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감옥에 가야 되고 수용소에 가야 되는 현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도 우리와 같이 정말 하루속히 옥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러한 압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잘 살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우리와 같이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선교의 핵심이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믿음의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처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천국에서 큰 자로 일컬음을 받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높은 깊은 차원에서 믿음의 작은 소자를 외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고의적으로 실족해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실족한다는 말은 그 원어로 스칸달리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연약한 자,
믿음의 소자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짓밟고 업신여기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소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을 업신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하는 이러한 고의적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소자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세상에 있는 화가 바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큰 자들, 믿는 자들의 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파워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고 세상에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장관들과 등 부자들과 말이요 수많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갇힐 때는 너도 찾아보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연약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 믿는 자들이 갇혀있고 핍박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적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슬프게 하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몰랐을 때 예수를 믿는 작은 소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참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서 증인이 된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히 회개했어.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믿음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이에요. 믿음의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믿음의 큰 자들 얼마든지 잘 대우받고 있고 얼마든지 참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것. 그러나 소외된 자들에게 너희가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천국에서 큰 자는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 했어요? 찍어내버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내 몸을.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눈이나 여러분의 손이나 여러분의 발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눈이 못 봐야 보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만지기 싫어하는 것을 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겠냐.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걸 마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냐. 하나님이 취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약 중독됩니까? 하나님이 포르노 봅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갑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치십니까? 아니라 이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네 손과 네 발이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야. 내가 피값 주고 산 나의 소유야. 바로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야. 그런데 그 성전으로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고 이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내가 거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보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의 눈을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을 똑바로 떠서 내 앞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마귀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몸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뭘 만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자꾸 유혹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여러분 TV 앞에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그 발이 아름다운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발은 우리 몸의 구동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구동기관은 뭡니까? 발이 없으면 여러분 이곳에 올 수가 없어요. 시청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동기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운전하고 오기도 하고 발로 걸어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사람을 보살피고 병자를 만지고 병자를 고쳐주는 그러한 손길이 되어야지. 그 손으로 사람을 폭행한다든지 그 눈으로 여인을 보고 간음의 음욕을 품는다든지 무슨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폭력하는 것을 본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코가 꿰이는 거예요. 마귀 중독이 되는 겁니다. 중독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노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죄예요. 꼭 무슨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만이 죄가 아니에요. 정말 고차원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체를 거룩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먹거나 마시거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러므로 정한 짐승의 특징은 뭡니까? 그 발이 쪽이 갈라져 있어요. 구별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것.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어서 드려진 바 된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의 발은 쪽진 발입니다. 높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다가오십시오.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다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지 아니하는 것, 만약에 이걸 괴롭힌다면 차라리 잘라버려요. 잘라버려야 돼. 어느 믿는 사람이 이 도박에 말이에요. 옛날에 뭐 화투, 도박에 이게 도저히 이거 참을 수가 없어. 이걸 나쁜 것인 줄 알면서 죄악인 줄 알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손을 잘라버렸다는 말이 있어. 그러면 괜찮은 거 했더니 이제는 발로 화투를 치고 발로 하더라 이거. 그만큼 이 무서운 겁니다. 이 죄악. 이게 코가 꿰인다는 이 중독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정거하게 되면은 그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참 여순반란 사건 때 빨치산으로 행동했던 사람이 붙잡혀서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전향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국군으로 이제 또 톱을 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그 손을 딱 잡는 게 도끼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총 안 쏘니까 하도 찌글찌글해서. 그만큼 이게 이 손과 발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것인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지체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범죄에 쓰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은 보이기에 좋은 것,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치 하나님의 도성처럼 강이 흐르고 아름다운 수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보암직한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갔더니 재앙이 재앙. 결국은 그곳을 정말 가족과 함께 뛰쳐나와야 되는 자기 안에는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의 마음과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자입니다. 네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믿음의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않는 자예요. 업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그랬어. 너희가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왜 믿음의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믿음의 작은 자에게는 천사들이 있다. 믿는 자들에게는 다 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작은 자를 보살피는 천사들이 만약에 핍박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정말 고통을 당한다면 그들 옆에 있는 천사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해방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천사들이 늘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면, 믿음의 소자를 핍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됐다면 거기에 따르는 화가 얼마나 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천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천사와 천사를 우리의 종처럼 부리는 것은 그건 이단적인 것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섬기는 영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건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너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좋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오직 우리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천사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중간에 서서 중보자의 노릇을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병에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의 명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천사가 나가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과 하나님과의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사물을 향하여 명령할 때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천사를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우리의 중보자가 아닙니다. 어떤 미가엘 대천사나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목회자가 여러분 중간에 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은 성전 몸이 여러분의 몸이 성전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제사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바로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사람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크게 질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을 넘쳐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강자가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안에 우리는 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들을 돌아보며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을 대우하고 선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그들이 갇혀있을 때 그들이 헐벗었을 때 그들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들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주 안에서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정말 천상의 길,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의 길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진심으로 천국의 큰 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이신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